네, 협약 체결 축하하는 의미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남혁신센터가 자리 잡은 이곳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우리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기계공업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ICT 기술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업종 간 창의적인 융합을 이루어낸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ICT 융합, 기자재 국산화 등을 추진해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도전의 시간들. 기계산업의 중심지 경남. 경남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거제의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선도해왔습니다. 경남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27.9%, 수출액 24%로서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을 통해서 진정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내실 있고 실력 있는 설계 전문 협력업체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수출 확대와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 지원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젊은 친구들과 공유하고 또 전수해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0대 아이들도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생산량은 많지만 좀 더 효율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면 우리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